전문가들은 원희룡 대해서 완전히 헛소리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헛소리. 원희룡이 뭐,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한없는 충성을 보여서 공천과 대권을 노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헛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원희룡을 아주 아주 잘 알아요. 원희룡을. 보수에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 원희룡이 술을 엄청 잘 마십니다. 저하고 거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 마시고 가가지고 사람 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힘이 센 스타일이에요. 술 글쎄 뭐 저한테는 뭐 술 먹던 적 없는데 그렇죠. 그런다 그러고 이제 또 이쪽이 몸집이 더 크니까 윤상현 원희룡만큼 잘 마시는 게 윤상현. 윤상현 또 힘이 세요. 그래서 제가 원희룡 이상 술 많이 마시는데 요즘으로 먹는 없지만 원희룡이라는 스타일은요 머리가 정말 빨라. 윤상현도 마찬가지야. 팍 돌아가서 좋을 땐 좋을 때가 있어. 잘 알아들어. 근데 이 이해력을 갖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길 취하냐. 여기가 그치. 더 빨리 돌아가요. 완전히 사적 이익형. 그게 확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원희룡 정도면 이거 위험하다는 거 봤을 겁니다. 잘못하면 이거 쇠고랑 차요, 자기가. 그렇지. 그쵸. 아, 원희룡도 쇠고랑 찬다. 당연히 주무장관인데. 주무장관인데 이거 누구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책게 뻔하니까.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 여기서 원희룡은 일단은 국가와 민족은 원래부터 없었고, 윤석열 김건희도 없어. 그러니까 빤스러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희룡이 지금 엄청나게 막 싸는 것처럼 보여서 이 보수 변절 개돼지들이 막 원희룡 대통령 외치고 있어. 근데 실제로는 원희룡 한 얘기는 뭐냐. 두 가지밖에 없어. 나는 김건희 애들이 개입한 거 나는 모른다. 최소한 내가 아는 안에서는 김건희 쪽 하나도 개입 안 했다. 이 얘기 있잖아요. 나중에 김건희 개입한 게 드러나도 나는 몰랐다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나 모르겠다. 양파는구나 미리. 그렇잖아요. 오, 그게 제일 센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우리 김건희 여사는 악마하는 거 못 찾겠다는 게 뭐냐는 거는 나는 김건희가 들어온 거 모른다. 혹시 나 몰래 들어왔을 수는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두 번째는 뭐냐? 이 위험한 사업 나 안 하겠다. 이거 밀고 갔다가 누가 책임질래? 나 안 할래. 니네가 해. 아, 맞네. 딱 두 가지야. 아, 내 살 길 찾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원희룡이 검사 출신 변호사지 않습니까? 지 법률적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알리바이 다 만들었어요. 나는 김건희 개발 몰랐고 위험해서 난 막았다. 나중에 특검 들어가 보세요. 언니 어떻게 할지. 내가 막았지 않았냐, 백지와. 막은 거네, 원희룡은. 그렇게도 막은 거네. 그럼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지금 진행시키려고 하잖아. 그 대통령실은, 야, 원희룡하고 알아서 해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봐라, 원희룡하고. 던져놓고, 물 밑으로는, 야, 이거 뭐냐. 이거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통수 제대로 때린 거야. 유승이한테. 그럼 전진선이란 친구는 원희룡과 그렇게 가깝다는데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 원희룡이 하는 거 반대로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저쪽에 저 국힘당 전체가 이거 백지화자고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원희룡 말고 아무도 없어요. 백지화자고 안 되죠 이건 우리 땅부인 명인데 이게 있잖아. 이걸 백지화자고 또 어떻게 지키려고? 지금 누가 원희룡에서 칼 들고 있겠어요 이놈. 지금 최근 이거 김건희하고 최은순이 원희룡 죽고 싶냐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보도가 너무너무 신박한 게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특검하면 진짜 완전 빼박인 게 인수위가 딱 만들어진 다음에요 여기에다 용역을 줬어. 근데 실제로는 국토부가 준 거지만 인수위가 전부 다 국토부 공무원 고위공무원들 장관까지 다 불러가지고 인수한답시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막 씹는 거 아니에요. 이 일 해라. 우리 취임하기 전에 좀 끝내놔라. 이런 것들 많잖아. 대표적인 게 대통령실 옮기는 거 취임하기 전에 끝내놔라고 하도 하니까 문재인의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싸우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그걸 안 하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간 거예요. 그거 원래요. 정권의 이제 큰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인수위 때 결정 다 끝납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할 놈들이 임명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은 나 취임되기 전에 내가 버티는데. 그렇지. 뭐 내가 알고 있는 그 장 차관의 임명의 그 상황 볼 땐요. 이거 알고 하라고 한 거야. 하겠다고 할 놈을 임명해 주지. 그렇지. 안 하겠다는 놈 어떻게 임명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맞아. 우리 땅 부인이. 나 여기 고속도로 좀 한번 놔야 되겠는데. 그 얘기 미리부터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인수위 시절에 한 거야. 그렇지. 이거 할 수 있는 놈 손들어봐 그랬더니 원희룡이. 저요! 이거잖아, 지금. 그죠? 그치. 그게 걸렸어, 딱 걸려. 그게 아니에요. 아니, 원희룡이가 왜 국토부 장관 됩니까? 국토에서 일한 적 있어요? 그렇죠. 너무 특이한 일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희룡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어쨌든 원희룡 입장에 알리바이가 인수위 때, 오늘 또 그 얘기 떠들었어, 백. 인수위 때 했다. 지금 집 빠져나가는 겁니다. 집 빠져나가는 거. 인수위 때 제일 먼저 한 게 동해종합기술공사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이거 용역을 준 거예요. 왜 줘? 용역을. 예타를 갖다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주고 있죠. 심지어 5월 19일 날 보고서가 올랐으니까 이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거를 끝냈어. 야, 2조짜리 고속도로를 갔다가 교통 영향 평가하는 데만 해도 6개월이야. 근데 이 두 달 만에 끝냈다니까, 이걸. 그리고 이게 이 원희룡이 이 계속해서 국토부도 똑같이 얘기해요. 여사님 땅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국토 관련 이제 기간 산업 건설할 때 다 맞춰놓고 모든 거 맞춰놓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땅 주인 누군가를 본다는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국정원이 왜 있는데 네. 뭘 대규모 고사 들어간다. 1순위가 국정원이 어느 놈 땅이나 뒤져요. 그렇죠. 어, 그래. 제일 먼저. 아니 그거 안 하면요 바로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지들 말대로 우연히 고속도로 옮겼는데 우연히 여사님 땅이 있었다.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정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뭘 방지하기 위해서 1순위로.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애들 지금. 이거는 진짜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 이게 뭐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도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어? 갑자기 전 양평군수 땅인, 거기 있다고 최훈민이가 기사를 쓰지. 걔가 무슨 취재를 해, 최훈민이. 다 위에서 던져주는 것 같고 취재하는 거지. 걔는 맨날. 최은민이 움직였다 그러면 그건 누가 정보 준 거야. 옛날에 그 김용호가 했던 거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던져주는 대로. 야 이번에 저 연예인 쪽 하나 터트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김용호가 하나 하더라고. 김용호가 국정원에서 받다. 국정원에 지가 받았다 그랬어. 에이, 거짓말이야. 아, 걔가 국정원을 많이 팔았지. 많아 팔았어. 걔 어디냐면 걔 어디야? 눈사람 눈사람 웨이터가 떠드는. 아, 얘 요거는 전적으로 기성수대로의 네. 얘기가 아니라 변희진 국정 팔고 다녔지. 예, 알겠습니다. 룸사람 웨이터들한테 받은 일인가? 아, 그렇군요. 네. 룸사람 웨이터군요. 네. 야, 마담도 아니고 웨이터한테.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원희룡은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빤스런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망갔고. 네. 법적으로 진짜 거의 완벽하게 빠져나갔다, 제가 볼 때. 네. 원희룡은 이제 또 살아, 또 살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되다 보니까 원희룡 안 한다 그러잖아요. 원희룡 끝까지 안 한다 그럴 거예요. 예. 법적 문제가 있어요. 그럼 원희룡은 해임시켜야 돼, 하려면. 해임시켜야죠. 해임시키면 원희룡은 100% 빠져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스타가 돼가지고. 네, 100% 빠져나가는 거지. 갑자기 스타가 돼서. 스타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총선에 나가서. 제사료. 어쨌든 법은 완벽하게 빠져나가는 거지. 와, 야, 원희룡. 천재네. 그래서 저 중앙일보에서요. 원희룡 백지화 그날 윤 지지율 7.6%포인트 하락이라고 하는 기사를 왜 썼나 그랬더니. 이게 뭐냐. 이거 대통령 말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김건희나 대통령 말 기사예요. 그러네. 왜냐하면 지금 원희룡 영웅돼 있거든 보수에서. 웃기지 마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나 김건희 쪽 기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자 이름이 중요해요. 김다영 기자예요. 김다영 기자 맞죠? 피디님. 그러니까 기자 이름은 좀 내려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자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기자들이 전문 기자들이 있어요. 위에서 던져주는 것을 전문적으로 어용 전문 기자들이 저 김다영 네. 기자가 바로 네. 그런 기자예요. 쭉 한번 리스트 보면 아마 그런 게 많아요. 김다영 기자 네. 클릭해봐. 그럼 어떤 기사들이 오나? 나는 확인 안 했는데 한번 확인했는데 예. 이 어용 전문 기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 이상해가지고 김다영이 왜 이런 걸 썼지? 용산 전문 기자. 김다영 하청 하청 업체들 그랬어요. 그런 겁니다. 최은민 하청 전문 기자. 하청 전문 기자.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권준영 디지털 타임스의 권준영 다 하청 전문 기자들이에요. 이 기자들은 그냥 뭐가 정권에서 특히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기사를 쓰는데 그러면 그거를 갖다 의미심장에 봐야 되는 겁니다. 역으로 봐야 이런 걸 누가 기획하냐 대통령 상황실이 기획합니다. 이런 자 그리고 되게 놀라운 건 네. 김다영 기자가 오전 5시에 올렸어요. 저거는 원래 댓글 조작단이 붙으라는 기사거든. 그렇잖아요. 새벽 5시에 조중동에서 기사 던지는 거는 사실은 댓글 조작단 저기 붙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루 프레이밍을 하는 거죠. 하루를. 그런데 네.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하는 걸 댓글 조작단이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야. 저게. 저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원희룡이 얼마나 큰 역적지를 했는지를 대통령실에서 이제 알리는 거야. 보수 쪽에다가. 그렇죠. 원희룡 만세 부리지 마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원희룡과 대통령실의 싸움이라는 거. 그럼 결국은 원희룡은 이제 백지화하겠다. 이게 지가 살아야 되니까 예. 백지화로 밀어붙일 거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원한 대로 가자. 그럼 용산이 결정이 지금 중요하잖아. 용산이 꼬였죠 스텝이 원희룡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프게 됐지. 그렇죠. 사실 카드가 하나 날라가면 사실 이제 용산이 지금 용산은 내가 볼 때는 이명박이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명박 스타일은요 원희룡한테 뒤집어씌우고 끝내는 스타일이야. 그렇지. 근데 원희룡이가 먼저 쳤잖아요. 그걸 알았구나. 원희룡이 한번 겪어봤구나. 원래 둘이 이명박 때 원희룡이가 여당 사무총장 한 적 있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이명박이가 이제 위기 맞으니까 원희룡이 약간 그때 소장파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개겼지 한번. 그래서 이제
딱 줬더니 이명박일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한번 당했거든. 어.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그때하고 똑같이. 어. 아 그럼 저 갈까요? 아, 가기가 힘들어지겠네. 근데 저거, 저거는 가든 안 가든 저거는 정말 원희룡이가 100배를 키워놔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원희룡이 뒤집어쓰고 빠지고 그냥 원한검토에서 가면 되는 문제를 정권의 명운까지 안 걸어도 되는 문제를 정권의 명운이 걸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나비효과가 되겠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게 백지화를라고 해버렸으니 할 수가 없어, 저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원한 대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밀어붙일란다 이래버렸으면 아니 좀... 민주당은 이제 그 하자고 하면서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어느 게 타당한지 붙자 이런 대로 밀고 가면서 원한 쪽으로 방향 틀면 되거든. 그치 뭐 하게 만들어야 네, 만들면 되는 건데 이게 안 한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대통령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이런 얘기를 딴 데 가서도 하셨어? 원희룡이 이런다는 얘기를? 오늘 매불쇼 녹화에서 했는데 네. 오늘처럼 지금처럼도 적나라하게 못했고 여기가 맛집이에요. 성수대로 단독! 솔직히 이제 우리 프로는 하드고 그렇죠 하드고 그 동네 그 시청자들과 이 정치권에 길들여진 그 가축대 같은 평도 안 한다. 야생마 같은 평도 안 한다. 그래. 야생마. 야생마. 가축대 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 어? 김병민. 아, 그런 평도 안 한다. 아니 거지. 다야 다. 가축대들. 김병민 장해찬. 먹이 주는 사람에게 이제 거미만 드리면 되는 거. 사료 먹고 끝내도. 이 자충우돌의 생명력은 야생마 기도도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려고 만든 방송인데. 하긴 사실, 최한옥도 진짜 평생 사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공공기관이든 뭐든 가본 적이 없잖아. 저는 방송계에. 아, 잠깐만. 하이엔합니다. 사료를 두 번 먹어본 적이 있다. 감옥 갔을 때. 그건 진짜 개돼지 사료. 그러니까. 감옥 갔을 때 빼놓고 사료를 먹어본 적이 없는 야생 평론가예요, 진짜. 야, 썩은 고기 물어뜯고 다녔습니다, 지금. 10여 년을. 그런데 무슨 어디서 좀, 온순하게 그냥 키워줘가지고 자란 인간들이 와가지고 최한옥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그래. 안 죽어요, 저는. 그럴 그러니까. 수가 없어. 이미 죽은 놈을 어디 또 죽여.